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입시 정보에 목말랐던 도내 학부모들이 서울대 진로 진학 설명회에 대거 몰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충북 진로교육원에서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단 3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진로교육원 강당이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은 도내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하듯 사전 신청부터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정책도 맞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존재하는 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있어요. 저희 뭐 이렇게 지금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잘 하고 있는지. 충북 진로교육원이 이번 행사 사전 신청 기간을 지난달 27일부터 5월 3일까지로 잡았는데 접수 첫날 단 3시간 만에 신청 인원 150명이 마감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 교육원이 50명을 예비 대기자로 받았을 정도. 접수를 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행사 당일 강당 2층과 뒷자리에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강사진을 모셔와서 선생님들이 하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방향이 맞다, 이게 옳은 거다라는 거를 좀더 신뢰성 높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서울대 의대 김북년 교수의 우리 아이 진로지도 학습 문제와 학습 증진, 이 대학 입학 사정관이 말하는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대 신입생 4명이 소개하는 자신들의 공부 방법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입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이그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강연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생을 믿고 밀어주는 그런 그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10일과 11일에도 충북 진로교육원에서 현장 접수를 받아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원은 13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수도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충북대와 충남대 등 지역 대학교까지 진로 진학 설명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